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밀양 아리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경기대 민요고요. 리듬은 세마치죠. 예.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군악대 있을 때 세마치 행진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별명 제목도 생각 안 나고 그래요. 자, 이 노래 하여튼 경기대 민요고 리듬은 세마치죠. 4분 3박자죠. 딴딴따드다 딴딴따드다 짠짠. 그 노래 제목 생각 안 나네. 예. 자, 리듬하고 제목 다 말씀드렸고, 이 노래는 조가 원래 C마이너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거의 저기 취미라신 분들이라 조를 A마이너로 바꿨어요. 코드는 달랑 두개 나오죠. A마이너하고 C가 나오는데 하는 김에 A마이너의 주요 3화음도 적어놨어요. 자, 먼저 코드를 해볼게. 코드 A마이너는 도미라를 누를 거예요. 도미라 도미라, A마이너, D마이너, 레, 파라, E7, 레, 미, 솔샵, 시, 자리 바꿈 형이죠. 기본형은 미, 솔샵, 시, 레. 적당히 절충하시고, C 코드는 도미솔이죠. 왼손도 똑같이 A마이너, 도미라, 동시에 누르는 거죠. D마이너, 레, 파라. 그럼 여러분들 악기 화면에 다 이게 떠요. 그 다음에 E7, 레, 미, 솔샵, 시. 요건 미, 솔, 샵, 시, 레. 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레, 미, 솔, 샵, 시가 편할 거예요. 레, 미, 솔, 샵, 시. 그다음에 시는 도미솔. 예, 약식 코드를 말씀드릴게요. 약식 코드는 간단히 하나만 눌러서 절충하는 거죠. A마이너는 라고 라프렛.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 D마이너는 레하고 레프렛. 그냥 D만 누르면 그냥 D 코드가 되는 거고, 그 밑에 반음 밑을 누르면 D마이너가 되는 거죠. E7은 미하고 레. 동시에 누르면 E7이 되고 C는 그냥 도만 누르시면 되죠. 예, 코드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른손 코드 연습하실 때도 왼손하고 똑같이 치시면 돼요. 자, 이 곡은 A마이너 곡이고요. A마이너라는 거는 뭐 이런 시간이 아니니까 C장조의 여섯 번째 A죠. 라. 그걸 그대로 친 거예요. 흰 것만만. 그냥 C 코드 C C조 안에 A마이너가 들어있는 거죠. 뭐 에올리안, 뭐 아이오니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인들은 그게 어려우실 테니까 그냥 마이너가 별거 아니고요. C장 정규 여섯 번째부터 여섯 개 쓰는 거. 이 구조를 그대로 일 갖고 오면 E펌이 되는 거죠. 이 구조. 근데 지금 강의 저 이론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마이너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많이 쓰는 거두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내추럴 마이너, 이건 그냥 C장조 여섯 번째 음을 그대로 친 거예요. 이게 A 내추럴 마이너.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라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스케일에는 우리가 쓰는 대지음악에서 종기감을 준다, 뭐 속화음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정리가 잘안 돼, 느낌이 잘안 나타나죠. 그래서 일곱 번째 음 샵을 붙여요. 가지고 솔샵 라라 솔샵 파미레도티 라. 그래서 화성 다는 게 그래갖고 E7을 만드는 건데 이것도 중간에 무슨 뭐 이론을 말하지 않기로 했죠. 예. 이 스케일도 전 저기 완전체 스케일이 아니라 여기 라시도레미 파샵 솔라 이렇게 하시는 스케일이 있어요. 보통 재즈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 가락 단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했던 두 가지 스케일을 다 박자에 맞춰서 연습해 볼게요. 자연 단계죠. A 자연 단계. 카운트에 맞춰서. 예, 박자에 맞춰서. 둘, 셋, 넷. 하시면 되는데 문지는 시장 쪽은 똑같아요. 1, 2, 3, 1, 2, 3, 4, 5, 5, 4, 3, 2, 1, 3, 2, 1. 화성 다는 게 쉴게요. 넷, 넷. 미파실라라 실파미레도 티라 라티도레미 파실라라 실파미레도 티라. 스킬 연습하시려면 색소폰 보시는 분들 공이 똑같은데 그냥 악보 보시고 그냥 보고 맥 넣고 보시는데 그 별로 소용이 없고요. 메트로놈이나 지금처럼 올겐 입장에서는 저기 리듬 박스 트는 게 제일 나아요.
이게 박자를 정해 놓으셔야 기초 단계를 닦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곡 중에 다카포, 달세뇨, 코다 이런 게 나오는데, 다카포는 연주하시다가 D씨라고 쓴게 있어요, 악보에. 그거는 곡 다카포라고 읽고요. 곡의 제일 처음으로 올라가서 다시 쭉 내려오서 끝나시면 돼요. 달세뇨는 D스란 걸 만나면 쭉 올라가서 S자가 쓴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뇨죠, 그게. 글리 올라가서 달세뇨 만나면 세뇨 갔다가 코다 거쳐서 끝나라. 대부분의 곡이 그렇죠. 코다는 말 그대로 여기 써 있죠. 다카포, 달세뇨 등다 연주한 후첫 번째 코다를 만나면 두 번째 코다로 건너뛰고 곡을 마치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아무리 팀이라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시면 배우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불편하죠. 예, 그러니까 최선의 것만 말하니까 제가 말한 거는 아무리 팀이라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저 색소폰에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악기를 많이 예습을 하는데 성인분들이 막술 한잔 막걸리 하나 하시면 하신 저한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음대 갈 거냐? 지금 이 나이 이런 배워서 뭐 하냐? 다 옳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고 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최소한의 거를 모르면은 아예 음악 배우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가 말하는 건 아주 초보적인 것만 말하는 거고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군대들 다 갔다 왔었어요. 으니까 사격할 때 사격 사실 벌고 있어요. 총알 넣고 쏘면 되지. 근데 그 단계가 있죠. 기계적인 거 총알 넣고 뭐 누르쇠 땡기고 뭐 자동 뭐 자동 뭐 이렇게 기계적인 걸 배우셔야 되죠. 기초가 반드시 있어요. 무슨 세상에 다 그냥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고 죄송합니다. 잔소리해서. 자, 그럼 밀양 아리랑 연습할 건데 네 줄, 세 줄, 세줄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면 제가 나름대로 쳐서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리듬이랑 소리를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처음에 네 줄을 할 건데 먼저 리듬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리듬 읽고 또 저기 개명창 하고 그러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요즘에는 한 번에 그냥 리듬 저기 박자에 맞춰서 리듬 읽는 거 시창이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 이게 되면 악기 연주할 때 크게 도움이 되죠. 물론 노래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걸 먼저 하고 이거는 사실 리듬 읽기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자네 줄을 리듬에 맞춰서 여기 이름에 맞춰서 노래 대신에 그 여기 나오는 이름을 읽는 거예요. 개 이름이죠. 그러니까 A 마이너니까 그냥 읽으시면 되죠. 미미미미미라 내려서 해야 되나? 예. 음역은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고 한번 그럼 네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딴. 따다 따던 따다다 미래더라도 미래 설미래도 도래도라 설미라 랄라 솔라 솔미 라라 솔라 솔미 라 솔라 솔미 레미 솔라 솔미 미래더라도 미래 설미래도 도래도라 솔미라 도라 람미라 도라 람미라 도라 라라 솔라 솔미 레미 솔라 솔미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물론 저는 되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안 되시면 한 마디씩 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한 마디씩. 미래도라도 미래도라도 예, 저기 그 민요가 다 그렇지만 단다 단다 되는 거 두둔 두둔 이런 박이 있죠. 예, 9번 마디에 보시면 그게 있죠. 드디 단따따따 6번 이런 게 처음엔 어렵죠. 초심자분들은 디디 요거는 좀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노래 기분이 나요. 자, 요번에는 손가락 번호 천천히 해볼게요. 미, 레, 도, 라, 도, 미, 레, 솔, 미, 레, 도. 그 다음에 손 띄고 도, 레, 도, 라, 솔, 미, 라. 손가락 번호는 이게 꼭 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랄라, 솔라, 솔, 미, 랄라, 솔라, 솔, 미. 라, 솔, 라, 솔, 미, 레, 미, 손 돌렸죠? 미, 레, 미, 솔, 라, 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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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도, 라, 도, 미, 미, 레, 솔, 미, 레, 도, 도, 레, 도, 라, 솔, 미, 라, 도, 라, 람, 미, 라, 도, 라, 람, 미, 라, 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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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라, 솔, 미, 레, 미, 레, 미, 솔, 솔미 이렇게 운지
확인하시고 정안 되시면 본인의 운지를 고쳐서 쓰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을 피아노 톤으로 깨끗하게 칠게요. 템포 114 정도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줄할 거예요. 역시 시창을 해볼게요. 이게 어려우신 분은 개명창부터 하셔. 저기 리듬만 읽어야 돼요. 리듬일 때는 보통 두나 딴으로 하시면 돼요. 제 강의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자, 17번 무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개명창 하는 거죠. 둘, 셋, 둘, 셋. 미래 떠라도 미래 썰 미래도 도래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음계를 보시면 마이너 펜타토닉 그러니까 펜타토닉 음계랑 똑같아요. 도레미솔라죠? 네, 그렇게 돼 있죠. 굉장히 친숙하죠 우리한테. 자, 음지를 천천히 확인해 볼게요. 미, 레, 도, 라, 도, 미, 레, 솔, 미, 레, 도. 그다음에 손 떼서 도, 레, 도, 라. 손 돌렸죠? 솔, 미, 라. 도라 그다음에 4번 라 솔라 솔미 솔라 솔미 라 솔라 솔미 손 들렸죠? 레미 솔라 솔미 미미 레 도라도 미미 레 솔미 레도손 띄고 도레도라 손 들렸죠? 미 도라. 이 노래는 똑같은 멜로디가 반복되니까 크게 박자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운지 확인했고 개명창도 했으니까 요 부분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예, 이렇게 하시면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줄도 역시까지 아까처럼 리듬을 읽을게요. 개명창 겸해서 거기 나오면 다카포 코다는 무시할 거예요. 쭉갈 거예요. 저듬 라미라도라 하죠. 그죠? 라미라도라 파라솔라솔미레미솔 스탑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리듬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운지를 천천히 해볼게요. 라, 미, 라, 도, 라, 라, 미, 라, 도, 라 4번 라, 라, 솔, 라, 솔, 미, 레, 미, 솔, 라, 솔, 미, 미, 레, 도, 라, 도, 미, 미, 레, 솔, 미, 레, 도, 도, 레, 도, 라, 솔, 미 도레 도라 솔미 오라 그다음에 라 그다음에 38이죠. 미레 도라도 미레 솔미레 도 도레 도라 솔미라 그리고 맨 낮에 끝나는 코드로 짠짠 편한 대로 이렇게 치세요. 예, 이 부분을 한번 쳐볼게요. 피아노 톤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천 취미로 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항상 간이 평안하시고 행복한 연주 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살짝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악보 만들고 손가락으로 쓰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요 다음에는 밀양알이랑 제가 나름대로 친 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바로 붙여놓을 테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성인분들은 물론 이거 연습하는 것도 손가락 번호 이런 거 코드 연습하는 것도 저기 어렵지만 악기에서 소리 찾는 것도 참 힘들죠. 리듬 찾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그걸 제 거를 답은 아니고요. 참조하시란 뜻에서 올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예, 오늘 제 강의 들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